이정아, 내 안에 그대가 있습니다. 부르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대의 이름이 있습니다. 별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반짝이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대가 내 곁에 없다고 해서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랑엔 늘 맑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름이 끼어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만약 구름이 없다면 어디서 축복의 비가 내리겠습니까? 어디서 내 마음과 그대의 마음을 이어주는 무지개가 뜨겠습니까? 아, 오늘 제가 좀, 누가, 아, 이경님. 아, 오늘 제가 아침에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안 좋아서 화장 좀 많이 했어요. 메이크업, 방송용 메이크업을 제가 했어요. 놀라셨죠? 노래 바꿀게요. 여기가 앞 한번 틀을게요. 네이큐님, 저 원래 미인이에요. 기가 아파. 아, 로마의 휴일 찍는다, 지연아. 오늘 변산 바람꽃으로 시집기 할 거예요. 상품 준비할게요. 열심히 참가하세요. 그런 것 좀 하고 가야지. 여기가 아파요.
시집기 해요. 변산 바람꽃이요. 오늘 변산 바람꽃으로 저 시를 한 2, 30개 지은 것 같은데요, 제가. 주고 마석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올 때요 경춘국도로 안 오고 청평호수길로 왔어요. 근데 그 청평호수 들어오는 진입로서부터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울었어요. 차 속에서. 그래서 목도 쉬고요 눈도 부어서 화장한 거예요. 잘했죠? 나를 보고 사랑이 나신
형님 제 소름에 겨워서 울었어요. 아, 저희 작은 아들이 대학을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저 때문에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힘들까봐. 물론 뭐 이제 공부에 취미도 없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그 힘들까봐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런데 오늘 어디 언니네 집에 일하러 갔어요. 우리 언니 우리 형부가 뭐 큰 공장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어요. 처럼 그대가 내 곁에 없다고 해서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방송 안 했다 그래서 방송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건 아니었어요. 태민님, 누가 그딴 걸 나한테 강요합니까? 항상 웃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울고 싶을 땐 울어야죠. 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만약 구름이 없다면 어디서 축복의 비가 내리겠습니까? 어디서 내 마음과 그대의 마음을 이어주는 무지개가 뜨겠습니까? 그냥 원피스예요, 세인님. 네. 장윤정의 초혼 한번 들어볼게요.
이미숙님의 상처 들을게요. 아름다운 인연.
홍강님이 신청한 애인 있어요 들어볼게요. 홍강씨 뭐 나쁜 일이 있었어요? 경자 왔구나. 그래요? 노래 자체가 그래요 오늘요. 혜민님 오늘 노래 자체가 그래요. 어 마녀야. 오늘 마녀 컨셉이야. 그대가 있습니다. 부르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대의 이름이 있습니다. 별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반짝이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대가 내 곁에 없다고 해서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랑엔 맑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름이 끼어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름이 없다면 어디서 축복의 비가 내리겠습니까? 어디서 내 마음과 그대 마음을 이어주는 무지개가 뜨겠습니까? 이거 갖고 될려나 모르겠네요. 홍강씨가 뭘 썼지? 어제 또 이상이 와서 오늘 물어보니 고친 게 3개월 넘었으니 또 40만 원을 아 돈이 계속 들어가는구나. 이런 엄청 많이 지었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인연 틀어드릴게요. 장초롱님의 아름다운 인연이요. 홍강씨 그렇겠네요. 돈 너무 많이 들으면 그냥 새 걸로 사면 되겠다. 변산바람꽃 언니가 하나 쳐놨잖아. 언니가 두 개 쳐놨잖아 지금. 근데 친들 곳에서 내가 오늘 엄청 많이 쪘어. 언젠가 알게 되겠죠.
반지에 다이아 빠진 거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그치? 강력본드로 붙이세요. 그리고 컴퓨터 두 번 망가진 것도 그렇게 아주 큰 일은 아니고 그냥 일상에 있는 작은 사소한 그런 그냥 문제네요. 그렇다고 속상해하지 말아요. 너무 죽고 사는 일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일도 얻지 못하는데 뭐 그 정도야. 직업이 없던 애가 있었어요. 그때 그 몽땅 팔아서요 텐트 사가지고 놀러 갔어요. 그래갖고 아주 엄청 많이 혼났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뭘 그러세요. 다 팔아서 먹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끝이 없는 길이요. 노래도 신청해 주세요. 아니 그걸 팔아서 뭐 어디다 욕이란 데다 썼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팔아서요 텐트 사가지고 놀러 갔다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가 같이, 어떤 가치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 결혼 반지 팔아가지고 텐트 산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감으신데요. 또 죽 돌아가셔도요. 하늘 얌전한데 나만.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가 부모 말도 내가 누구한테도 나를 굽히지 않았었는데 자식 앞에 아주 천만 번 무릎을 꿇습니다. 아 지금 금값이 안 좋은가? 금값이 올라간다고? 저는 금이 한 개도 없답니다. 눈금만큼도 없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요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팔아서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크리스마스다 어쩌다 막 그러는데 이제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차를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차가 좀 좋은 차였어요. 그래서 딱 내놨더니 금방 사러 왔어요. 싸게 내놨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갖고 제가 우리 아들이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어요. 사 먹어요.
찬양반을 들어볼게요. 너무 오늘 너무 처지는 노래만 들었죠? 경자도 반지 팔아 갖고 와라. 신랑 몰래. 반지들 들고 오세요. 반지깨가 아니라 반지 팔아먹기 모임합시다.
방송이 세희님은 자꾸 방송이 끊긴대요.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홍강님의 첫사랑이 장가를 가면서 홍강씨한테 불러주고 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슬픈데 왜 웃음이 나오지? 사랑.
신유 노래 하나 더 들을게요. 지금 몇 시지? 그러면 홍강님, 희성이 노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 더, 희성이 노래 하나 더 들려줄까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오늘 왜 그 미국 선수들이 왜 오늘 한 명도 안 들어오지?
부르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대의 이름이 있습니다. 별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반짝이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대가 내 곁에 없다고 해서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랑엔 늘 맑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름 위에 깨어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름이 없다면 어디서 축복의 비가 내리겠습니까? 어디서 내 마음과 그대 마음을 이어주는 무지개가 뜨겠습니까? 제가 세희님한테 틀어드리는 거예요. 아, 홍강씨 또 이제 이거 저 신랑한테 혼날까봐 방어막? 보호막? 오늘 알잖아요 만나던 그곳에서 오늘 베스트곡 홍강씨 베스트곡 뭘로 할까? 베스트곡 고르지 말고 아, 우리 그러면 신유의 노래 하나 더 듣고 그걸로 끝낼게요.
그런 거 나 몰라. 그러면 오늘 엔딩곡으로 그 신유의 잠자는 공주를 할게요. 그대여 어서 일어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래요. 그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신세대들이니까. 분위기를 바꿔서 좀 밝게 가봤어요. 편안한 밤들 되세요. 제가 또 방송 내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일 만나요. See you tomorrow. 홍강씨 일본어로 인사해줘요. 익형님 계셨구나. 내일 만나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요즘 머리 쓰는 일이 많아서 하루 만에 잊어버렸어요. 내일 만나 1호로 해주세요. 아하, 맞아. 그거였었어. 오였음이 나사이. 그걸 잊어버리다니. 오였음이 나사이. See you tomorrow. 내일 뵈어요. 안녕. Good night.